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우리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황혼 육아를 실시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초보 할매, 할배 육아교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육아 노하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세대 차이의 갈등을 해소해 지혜롭게 손자, 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들 초보 할매, 할배 육아교실에서 공개할게요. 포항시 인덕동에 위치한 포항 남구 보건소. 이곳에서 조부모님들의 육아 자신감을 쑥쑥 올려줄 수 있는 첫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자, 남구 보건소에서 초보 할매, 할배 육아 교실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 이거는 그 옛날 그 육아 방식하고 또 현대 육아 방식하고 좀 달라서 이거를 같이 그 접목시키기 위해서 할매, 할배 육아 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포항 시민이면 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4월달, 9월달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1회 3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초보 할매, 할배 육아교실. 육아 중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 예비 조부모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신생아 돌보기와 올바른 조리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여기는 초보 할매, 할배 육아교실인데요. 아직 할머니 하시기에는 너무 이르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저기 벌써 대구도 남았지. 우리 딸이 38이에요. 나 미치겠어. 시집을 안 가가지고. 38인데 아직 손주는 없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주가 있겠어. 근데 왜 오셨어요? 아니 빨리 이제 결혼한 미리 배워놔야지. 이거를 빨리 하지. 네.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내가 시간이 되나?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리 준비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어색하고요. 놀랍기까지 한데요. 기회가 없으니까 막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 세 번인가 네 번뿐이 안 돼. 네. 첫 수업 시간에는 신생아 목욕법과 속삭이 싸는 법, 2주차에는 조부모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실버 체조 교실, 마지막 3주차에는 좋은 양육법과 놀이법 교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우르르 까꿍! 아니 저도 이렇게 수업에 네. 참여를 해보니까요 네. 좀 조심스럽고 신기하고 네. 또 재밌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이 수업이 뭔가 좀 특별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아기가 태어나는 건 다 흥분스럽고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 이제 조부모께서들은 본인들의 그 경험을 또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아기 엄마와의 또 마찰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또 이번에는 우리 손주들한테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렇게 지켜봐주고 또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보 할매 할배 육아교실은 세계적인 교육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간의 좋은 애착관계가 형성되고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조부모들의 육아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우, 이 아기를 진짜 손주 보듯이 네.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보기만 해도 귀엽죠. 그죠? 네. 아니, 오늘 이 수업에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장성한 딸내미가 있는데 이제 거기 아기 나오면 제가 봐줘야겠죠? 그래서 미리 공부하러 그럼요. 오신 거예요? 그럼요. 육아 방법이 옛날이랑 이렇게 수업 들어보니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도 아이들 키우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 같은데 여기는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까먹은 걸 또 한번 되살려 보는 거죠. 신생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속삭이 싸기.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 수강생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보니까요. 정말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세요? 좋으신가요? 자기 애기 키울 때보다 손주 손녀를 더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안아보니 와서 교육받고 인형이지만 안으니까 너무 예뻐. 1년에 두 번 포항시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초보 할매, 할배 육아 교실. 이곳에서 다양한 육아 정보와 할매 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빠라. 자, 이렇게 육아교실을 통해서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황혼 육아를 생각하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배우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또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보 할매 할배 교실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